대답 못해? 언니! 아, 내 방이 무슨 창고야? 친구네 집에라도 가, 자고 오든가. 언제 외박 안 된다며! 언니! 내가 무슨 부엌돼지냐! 얜 또 뭐야? 어떡하지? 아. 오늘 나 알바 끝나면 니네 집에서 재워줘. 당분간 니네 집에 좀 가있자. 진짜 언니랑은 더 못 살겠어. 안돼 안돼. 야! 니가 그러고도 친구냐? 파자마인지 뭔지 집에 온통 난리가 났단 말이야. 나 잘 자리도 없다고. 일단 끊어봐. 나 일 나가야 돼. 끊어. 인형 엄마에다 인형이까지 합쳐? 그레이스 언니네로? 아, 무슨 희한한 조합이야. 아, 절대로 안 돼. 난데 네가 인형이 맘 사로잡을 절호의 찬스가 왔어. 뭔데? 좀 늦는다 그랬어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너네 집이야? 뭐? 너네 집이야? 서인이 형, 나 그렇게 예의 본 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? 설마 내가 며칠 미용실 예약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인사시킬 것 같아? 아, 일단 와보라니까. 아, 대체 뭔데? 방학 때만 나와 쓰는 덴데 이번엔 못 왔어. 어차피 비했으니까 너 써. 진짜? 나도 같이 쓰면 안 될까? 이영아, 봐, 전망도 좋잖아. 뭐 나쁘진 않네. 이참에 그냥 둘이 사겨. 아예 결혼해 버리던가. 인영아, 너 언니랑 살기 싫다며. 야. 인영아, 나랑 사귀자. 어? 내가 잘할게. 그만 좀 튕겨. 튕기지 말고 사귀라니까. 야. 와. 박재수. 어? 오피스텔 비밀번호 뭐야? 오피스텔? 너 거기 쓰게? 야, 넌 이리 나가. 야, 문자로 찍어줘. 오케이, 알았어. 나 절대 근처에도 안 갈 거니까 마음 편히 있어. 알았지?
나 지금 부담 주는 거 절대 아니다. 알지? 인영아, 내가 그냥 끝날 때 데리러 올게. 어? 그러든가. 인영아, 사랑해. 내가 잘할게. 이렇게 됐다. 나도 이 간다. 아. 노트북, 전공책, 화장품, 실내화, 겨울옷, 목욕가운. 너 뭐야? 그렇게 살면 편해? 물건 창고에 넣었으면 얻는 가시죠? 알바 주제에 참견하지 말고. 넌 알바 아니야? 나는 잠깐 하는 거거든? 그러시겠지. 야, 너 도대체 뭐야? 이제야 살 것 같네. 어머니, 집 나가서 연락 두절됐었어. 엄마! 왜 우리 엄마가 이런 데 있냐고! 당분간 친구 집에 좀 가 있을게. 너 언제 사람 될래? 이러니까 내가 언니랑 못 살겠다는 거야!